할머니가 잠시 쉬시는 사이 아들은 끊임없이 집안일을 합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벌써 10년.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힘이 든다고 하네요. 나도 뭐 이런 거 했나? 한 일 안 했지.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다급하니까 하는 거지 뭐. 안 오고는 안 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섬으로 들어온 아들 부부.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여기 산책가에서 차 이게 근대주가 잘못되면요. 그냥 바다로 떨어져서 다 죽어서 3시가 다 운전수까지. 할머니는 매 순간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아, 아주 미안해. 나한테 미워도 있고 고생을 울지 인생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아. 아내의 빈자리가 크지만 이제는 어머니만 바라보며 사는 아들입니다. 좋다는 고생하고 사는 건데. 어머니가 계시기에 아들은 힘을 냅니다. 열심히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잘 하셨던 오늘 할머니는 금세 잠이 드셨는데요. 그런 노모의 하루를 온전히 닫아주는 건 아들의 손길입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오.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하고.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오늘 하루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유롭게 산과 바다를 누비고 계실지도 모르죠. 어머니와 아들은 오늘도 참 잘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나갈 채비를 하십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비가 저기 어디 가자 배 타준다고서 가요. 욕지 가요. 먼 길 가신데 또 사탕이 빠질 수는 없죠. 곱게 두셨던 신발도 오랜만에 꺼내 신으십니다. 아, 왜 모자도 안 쓰나? 오늘은 대난지도를 벗어나 바깥 고기 새로 가는 날. 아, 섬을 떠나는 여객선의 힘찬 물보라를 보며 할머니의 마음도 설렙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간 곳은 당진시장. 가장 먼저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고마워요. 97세 왕언니 등장해 작은 가게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몇이시오? 96. 저는 80D. 몇 살이시라고? 96이요. 일곱이요. 일곱 났네. 일곱 났다. 우리 시어머님 배가 나요? 아, 배가 나. 배가 나는데 나하고 둘이 살아. 내가 살아. 일곱이요, 일곱. 몇 남매 두셨어, 할머니? 7형. 딸 없죠. 우리 어머니는 딸이 없이요. 아들만 7형이. 아이고, 아주 갑정하겠구만 할머니 아들만 7형. 욕심만 해, 그래, 욕심만 해. 나는 그것도 없는데 살게 그래요. 딸기미 때문에 그것도. 할머니 아들하고 같이 살아서 얼마나 좋아? 그거 복 받아서 아들이 다, 큰아들이 잘해요. 그리고 손주들도 맞아. 잘하고. 응, 다 잘해요. 아니, 잡쇼. 아니, 배가 나는데. 예. 할머니가 사탕으로 마음을 전하십니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네요. 정이지, 서로.
그럼 그거 뭐 별거 뭐. 거의 다 입어보시오. 예. 벗을 것도 없어. 그건 맞아. 팔은 지르면 잘라지. 할머니가 직접 고르신 새 옷을 입어보시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옷이 좋아요? 조색도 있는데 이 색이 좋지 조색. 옷이 날개라더니 김부희 할머니 더 젊어지셨어요. 무슨 줄 결혼하는 데가 되겠네. 건강 들었어. 응. 네. 아이고 반가워. 언제 또 만날지 몰랐지. 그러길래 말이야. 아이 그 소리 오지 마. 아 정들었어. 편안한 친구 같았던 사람들 할머니는 자리 뜨기가 아쉬웠었나 봅니다. 아들은 오일장에서 낙지판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살림살이와 생필품까지 챙기는 아들. 이번엔 과일을 사는군요. 바나나 잘 잡죠. 이것도 좋아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신다는 바나나까지. 이제 다 샀나 했더니 이번엔 할머니가 일이 있으신가 본데요. 우리 엄마 92살인데 할머니는 얼마나 많이 사주셨어요? 96살이요. 이거 좀 잡죠. 청량하다고 죽. 이거 좀 잡죠. 과일 가게 싹싹한 딸이 할머니께 친절을 베푸는데요. 다 먹을게. 고마워. 네. 잡수 들어가. 할머니는 바로 사탕을 건네시며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할머니 하나 잡을게. 뭐 사시게? 뭘? 할머니 돈 많이 가져오셨어? 그래요. 참외가 맛있대. 그래요. 그럼. 참외 만 원어치 드릴까? 만 원어치만? 조금만 줘. 저기 미나면에 드셨지요? 싫은데. 다른 없다. 아들만 일로? 아이고 참외라. 근데... 옛날에 그래도 귀염 받으셨을 거야. 아들 많이 나셔서. 그러니까 내가 고상하지. 고상했지. 그러니까 내가 눈먼 딸이야. 너한테 있으면. 욕심도 많으셔. 많이 드렸어 아주머니. 응 고마워. 고마워요. 응 나도 고마워. 타고서. 엄마는 밀차례도 갖고 다니지.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걸어다. 이렇게 가방 들고 그냥 이렇게. 언니가 저보다 건강하시오. 동상이 건강해야죠. 그 건강하면 뭐예요. 아들이 장을 다 본 모양입니다. 아들이야, 아들 주려고 잠을 잤어. 고맙다. 무겁지, 또 잘해요. 아유, 근력도 없는데. 언니, 저 숨에서 들어가죠.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요. 예. 잠깐의 인연도 소중한 할머니들입니다. 당진 시장에서 할머니는 색다른 풍경과 새로운 인연을 추억 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리고 한대 차려 갖고. 76세 나이에 노모의 삼시 세끼를 꼬박 챙겨 드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힘들다고 생각은 안 되지요. 내가 할 일 하는 거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만을 골라 상에 올리는 아들. 특히 게장을 참 좋아하신다는데요. 이가 없으셔도 아주 잘 드십니다. 간장게장을 누가 또 보내주신 거예요? 응? 간장게장. 누가 보내준다니. 동생이 가졌네. 그게 아들. 게장 다리는 빨아 드시고 고추장은 찍어 드시고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셨네요. 아유, 즉 잘 드실 때가 기분 좋지요. 아니 너무 빨리 먹는다고 많이 안 먹어도 어떻게 빨리 먹는 게?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드시고 나니 할머니의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 된답니다. 어머니 잘 먹으시. 내가 잘 먹었네. 미안해. 또 미안해. 또 그 소리 하지 말라기도. 아니 그게 아니야. 싫어하는 걸 하지 마요. 아유. 나의 할 일이지 뭐. 그날 오후. 나 바다 갔다 올 때일게요. 어디 나가지 말아요. 넣어가지고 큰일 나요. 힘들는데 오늘 쉬지. 뭘 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물때가 좋은 날. 아무리 힘들어도 갯벌 낚시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저 바다에 할머니와 아들의 삶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과연 몇 마리를 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나가자마자 할머니도 바로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보던 데처럼 가고 보러 또 올라가고 조합도 뻥탁탁 걸어난 거죠. 걸어다니면서 동네 구경에 나서신 할머니. 조카 집 있어? 집 없나? 어? 나는 다 잡아요. 잠들었나 왜 그래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씩씩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국 마지막 도착지는 이웃집이었는데요. 이웃집으로 가십니다. 그래. 할머니 오셨어요? 네. 아니 많이 그렇네. 자리요. 자리 가시라고. 댕기나. 네, 아주 잘 어울려. 그럼 당근께 남았지. 엄마는 어디 그러고 왔었어? 나라 조금 캐온 거는. 오늘은 뭐, 일을 하고 계신데요. 바지락을 캐와서 하나씩 까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나 되면 될 거고 내 애기 이게 혼자 갔어. 아니 너희네 뭐든 될 거 같다 큰일 날라고? 그래야 안 데리고 갔지. 다부터 나도 데리고 가. 예. 열심히 잘해요. 예. 내려가시오. 그래요. 짧은 시간에도 할머니는 사람들의 활기를 얻어가십니다. 아들은 그 사이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 많아 보이는데요. 열어볼게요. 20개 채인다. 20개 넘는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래도 딱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딸 좋다. 오늘 나들이 같으면 좋겠다. 청량하다. 오늘같이 좋은 날 할머니는 자꾸만 떠나고 싶습니다. 건너간 부를 때 가시 던져임 가시 덤불 철이라도 좋다 발벗고 따르라. 전 청진가도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산이만 갔다 하면 갔다 하면은 소리로 세울란 거 같더라고. 고사리가 났을라나. 갑자기 고사리가 궁금해진 할머니,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얼마 후, 바다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어머니를 찾는데요. 어쩌죠? 할머니가 안 보입니다. 어머니 어디 갔어요? 우선 옆집부터 찾아가 봅니다. 우리 어머니 못 봤어요? 못 봤잖아. 밭에 갔다 오는 걸 나도. 걱정돼서? 난 부하셔야지. 못 봤잖아.
점점 불안해지는 아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자주 가시는 뒷산에 올라가 보는데요. 해가 다 넘어가는데. 어머니! 어머니! 바닥에 가시는 거 아닌가? 산을 넘어 이번엔 바다로 가봅니다. 방파제끼를 걸으며 할머니를 찾는 아들.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머니, 바다 나오지 말라니까 낙잡을 하는데 그냥 지겨우니까 아무도 없고. 가깝에서 나왔던 바람이 조금 세려고. 아,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나오면. 아이, 잘때 해야지. 애비야, 날씨도 좋고 전혀 하늘이고 다행해서 못했던 내가 여기 한번 오늘 본 거야. 가고 싶으면 나보고 얘기해야 내가 모시고 오지. 그래. 아무 말도 안 건지 나오면 어떠냐. 그러게, 잘못됐다. 어머니, 바다 나오니까 좋아요? 네, 좋아.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이것만으로도 고마운 어머니입니다. 나의 지친 오늘은 또 한 잔의 맘이 좋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밟고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언제나 마음 표현이 서투른 속 깊은 큰아들. 가난한 살림에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 웃음소리는 기억의 저편에 그렇게 그렇게 참 많이도 잊혀져가네.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누굴 위해서 웃는지 그렇게. 이제는 함께 세월을 보내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걸어갑니다. 나 사탄 고만 먹을 땐게 낙지 고만 잡고 시험처럼 살아. 어머니 낙지를 잡아야 쌀 받아 밥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미안해서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아들.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